아니 그럼 봐봐요. 아까 올라온 층으로 기준을 하면 3층에 방이 3층? 있고 거실이 있고. 그럼 이게 4층이잖아요. 어? 주방 거실. 중요한 건 계단이 또 있어요. 또 있네. 어? 또 있어? 네. 왜? 아, 넓다. 어머머머머머 넓어. 어머나 어머나. 뭐가 또 있네. 이건 여유 제일 넓은데. 3, 4, 5층이네. 아, 아이고야. 좋다. 비 오는 날 여기다. 와. 뷰로 가야 돼, 뷰가. 뷰가 괜찮아요. 야, 뷰 기가 막히게 되지. 정말. 차 두 대. 야경, 야경 찍어 오셨나요? 야경이 궁금해. 아. 아~ 갬성, 갬성. 야, 근데 지금 여기 살면서 우와. 1층에 이렇게 자기 일할 거 하면서 2층이나 세 주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지. 네. 여기 전체가 10억대 초반이라고요? 예. 아, 얼마인지 궁금하세요? 궁금해. 여기는 매매가 12억입니다. 10억 초반대고요. 10억 초반대. 원룸 두 개가 각각 보증금 1,050이니까 2,100만 원이 나오고요. 응? 그 다음에 1층은 이제 천에 70에서 한 85 사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. 수익률 자체는 1.74%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저러면 내가 살면서 받는 그쵸? 거니까 수익률이 낮아도 괜찮나? 그렇지, 훨씬 낮지. 이제 우리가 1.74%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주거 공간까지 나중에 임대를 했을 때를 감안해서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네요. 본인이 너무 많은 층을 쓰고 네, 있으니까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임대 수익률은 지금 1.74밖에 안 나오는 거죠. 그 돈으로 만약에 이런 건물을 투자한다면 나의 주거 해결하고 어느 정도의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의 월급이에요. 임대 소득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그 경제 활동을 지금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반퇴. 그러니까 보통 노후에 이제 어느 정도 1차 은퇴를 하신 분들이 약간의 임대 소득도 올리고 주거도 해결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아주 딱인 뇌물이에요. 그렇게요. 그렇겠네요.